좋은 모습으로 칠순을 맞이해야 되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미안합니다. 그러나 열심히 사는 데까지 여러분들 부담 없이 노력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서울사나 가까운 뭐 친척들이나 이렇게 그 칠순을 상을 차려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뭐 오늘 이 자리를 우리 자식들이 참 고맙습니다. 아버지가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제 술이랑 담배 다 끊으셨는데 구순 때는 또 건강 회복하셔서 소주 한잔 합시다 아버지. 네. 감사합니다. 면이 마지막이니까 길게 할게요. 마지막 또 길게.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. 너무너무 축하드려요. 그리고 어머니 고생하셨어요. 같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저희랑 오래오래 같이 계셔주세요. 축하드립니다. 너무 쑥스럽다. 그래, 내 말도 좀 들어주고 대화가 통하는 이런 마지막을 좀 보내고 그래, 싶어. 미안해. 앞으로도 이, 사는 그동안 내가 열심히 당신 못했던 것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남은 여생 잘 살도록 그래 합시다. 아버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. 갑자기 병원 가는 일만 없게 하십시다. 그게 뭐 내 맘대로 되냐?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. 그 이제 웃으라니까. 공제국씨 오늘 칠순을 맞이하여 인사 말씀 하도록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. 뭐 생일입니다. 저 멀리에서도 오고 이 가까이 이 마을에서도 그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아무튼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식사 많이 하십시오. 네, 많이 잡으세요. 푸른 바다에 배를 띄워라.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 모두 뱃놀이 가자. 사람이 살면은 칠순을 축하합니다. 가득 욕심을 내놔. 오늘같이 좋은 날 오늘같이 좋은 날 하니 놀고 무엇하리. 어차피 인생이란 한 번뿐인데 웃으면서 살아갑시다.